안녕하세요. 빨리 잘 타게. 아이고, 노인네 들도 입장이 그래. 전쟁 겪고 이런 사람들, 남 얘기하고 무슨 말이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한번 흔들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리가 비좁을 텐데 앉는 자리 확보하시고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지난주보다 지금 한 이제 적어도 150명은 더 오신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저기 진행지, 그 프로그램지 출연하신 분 계세요. 저희 자원 하신 분. 프로그램지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습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습 안 보이시죠? 아우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기도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힘 꼭 받지 않으신 분들 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지 출연해오신 분 있으시면 지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마스크 지금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손들어서 마스크 받으시고요. 저희가 6시 정각에 총영상원에서 모여서 저희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과 함께 묵념 시간 드리고 그리고 저기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질서 정연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주신 여러분의 발과 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6시 25분,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6시 25분에 저희 두 번째 지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묵념 바로. 6시에 오셨던 분들은 청년사관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날씨도 더우신데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저희하고 무리하게 목소리를 높이셔서 저희에게 여러 말씀을 했는데 저희 측에서 집회 신고를 합법적인 집회인 줄 알았죠? 그리고 저희가 가진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의 집회 신고와 그 모든 전반 법적인 그 법적 권리의 전반을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희 이승호 변호사님께서 오늘 있었던 그 마찰에 대해서 잠시 법적인 전문가적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호입니다. 저희 아마 첫 번째 행사에 나오셨을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여기 LA 그 피계 또 올림픽 경찰서장이신 캡틴 티라니에로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1차서부터 오늘까지 엔리포리스 판매에서 정식으로 다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하게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집회는 분명히 합법적인 집회고 그리고 경찰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옳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반대 목소리 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조차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서는 분명히 허용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안전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긴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어떤 도발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항상 참으시고 피하시고 저기 여기 안전요원들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그 라이프 재킷 쓰신 분들이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준비하실 분들이 주변 방어들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식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담아서 진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그 대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만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좀 소란을 피우거나 하더라도 안전 질서를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포다고 그 티셔츠 원하시면 특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프로그램 지 같이 봐요. 크라카우티에서 왔습니다. 깊은 은사에 동참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추모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피지 못한 영혼의 것들이요. 자, 먼저 세월호 희생자에게 마음을 전하고 시를 찬란한 세상의 아침 악몽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없이 흐르는 구름과 안개 바다에 뿌려진 빗줄기들이 잿빛으로 가득한 너둠의 장막에서 태풍에 흔들리는 침무의 꽃이 되어 싸늘한 태양처럼 절규하고 있어. 캄캄한 벼랑에서 일어서는 바람아 피지 못한 영혼의 꽃들이여. 처절한 죽음 앞에 피 맺힌 한과 갈기갈기 찢겨 애통하는 햇살을 모아 두 주먹 불끈지고 눈물로 외치는 천년의 사랑처럼 담을 수 있을까. 파도 위에 뿌리내린 슬픈 노래는
성산같이 해맑은 님들의 허창이다. 밤 맺힌 부모의 비통함처럼 풍상에 시달린 하늘마저 신음하며 잿빛 공간에 침묵하는 심원들이 살을 오려오는 사품처럼 통곡하네. 희생은 우리가 만든 결과요, 우리가 만들어 온 무능과 과식이며 부끄러운 변명과 허상의 알갱이들. 아집과 편견, 절망과 분노, 이 모두를 든든한 밧줄로 엮어서 동과 서, 남과 북의 밧줄 놓고 다시는 우리의 꿈들이 희생되지 않게 지키고 또 지켜주어야겠습니다. 하늘 같은 꿈도 희망도 새벽 같은 청춘도 다 내려놓고 간 그대들이여, 우리 그리운 희망이여, 우리 모두의 그리움이여, 우리 모두의 사랑의 흔적이여, 우리 모두의 으스러지고 사무치는 간절함과 미안함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암흑 속에 길을 잃은 님들이여, 아픈 시름에서 어서 일어나 겨울강을 건너온 태양같은 정열로 하얀 파도처럼 장렬하게 일어나소서. 하늘도 산도 바다도 멈춰버리나 타오르는 이내 영혼의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여라. 피지 못한 영혼의 꽃들이여, 못다한 사제의 정 함께 나누며 사계절 부르는 초장에서 늘 정겹고 늘 편안하소서. 간절한 그리움과 나의 사랑을 님들에게 바칩니다. 너는 돌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것을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너는 너무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었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딸을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우리 딸은 천국에 가렴. 한 학생의 어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없는 집에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안하다면 이런 사고가 나도록 방 안에 앉아서 거리로 뛰쳐나오지 못했던 거, 그냥 가만히 내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거, 지나가면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거, 바로 그게 우리의 잘못일 겁니다.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저희 자유발언을 듣겠는데, 사실 이 집회가 지금 네 번째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자유발언을 하시고자 나오셨는데, 그동안 자유발언했던 분보다는 새로운 분들, 새로 멀리서 오신 분들, 얼바인에서 오시고 사이프러스에서 오시고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 왜 이 자리에서 실천을 하고자 결심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리랍니다. 이석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뉴스 볼 때마다 며칠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들이 우리 그 고등학생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탈 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위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어떤 분이 화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되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가? 어떻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침묵 또한 악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더 이상은 우임성장하지 않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내 선조가 살았고 순조. 내가 살았고 내 부모 형제가 영원히 살아갈 내 조국 대한민국,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내 조국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은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있는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물속으로 뛰어내겠다는 부모님들을 막은 우리나라 해군과 경찰과 정권입니다. 아이들을 죽게 내버렸던 분들이 인권유린을 논할 수 있나요? 아니 누가 누구 앞에서 인권유린을 논하고 아동학대를 논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주에도 그랬고 유모차 타고 나오셨습니다. 유모차 끌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죄로 고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유발언 더 듣겠습니다. 자유발언 하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저는 발렌시아에서 온 김영아고 두 딸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구조 방법이 있는지, 누가 제일 뛰어난 요원인지, 무엇을 해야지 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만 생각해서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구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박근혜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하야를 원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 수장인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아무도 그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고 일본이 도와준다고 하고 해군이 있고 누리함이 있고 통영함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72시간 동안 그 고된 삶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이 흘렸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하겠는가? 두 아이의 그냥 엄마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제 주장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말씀이 안 돼서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집회에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는데 자유 발언 시간에 매치 우리 엄마는 나가서 말 안 하냐고 얘기해서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300명의 우리의 자식들, 다 살릴 수 있었던 우리의 자식들을 눈앞에서 수장시키는 엄청난 살인의 현장을 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과 저희 아이들에게도 남의 아픔과 불행에 물러서서 가만히 지켜보지만 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배운 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을 간다. 선생님도 사람인데 틀릴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제가 들을 때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 반응하며 감히 선생님께 드린다고 한답니다. 또 아는 사람 말하라 하지만 손 들고 일어나서 발표하면 어제 나댄다, 아는 척한다, 잘난 척한다 이런 주변의 수군거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잘못된 걸 보게 되고 싫은 걸 알아서 싫었다 말아줍니다. 뭐 원래 그렇지 뭐. 내가 하나 나서서 얘기한다고 뭐가 틀려지겠어? 비겁하게 숨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엄마가 되고 나니 이번 사태에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도록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가진 어미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원통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를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번 6월 4일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정홍준 씨의 귀한 귀한 막내 아들의 말을 들자면 우리는 비록 미개한 국민이지만 저 같은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자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딸인 저희들을 종국으로 모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공산당이 어마무시하게 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들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느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자유발언 두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여기 먼저 준비하신 분 계셔서 여기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노말인나에서 온 최인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제가 혼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 후에 우리는 그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남자아이들을 군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에서 자기 동생이 죽었고 아니면 자기 누나가 죽었고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들은 앞으로 3년, 4년 후면 그 아이
아이들 손에 총을 쥐어주고 우리는 이 남자아이들을 또 군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야기하겠죠. 조국은 교리를 믿는다. 그러나 자기 친구들이 죽어갈 때, 자기 누나와 자기 여동생이 죽어갈 때 도대체 국가가 해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이 남자 학생들, 물론 또 그 오빠가 될 수 있겠고 삼촌이 될 수 있겠죠. 그 유가족에 그런 사람들을 북한을 향해서 총구리를, 대총구리를 대라고 전방에 내놔야 됩니다. 비록 여기 계시는 우리는 군 복무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 육군 군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위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 집회에 나왔으니 종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군대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집회만 있으면 군복을 입고 휘장을 달고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그러면서 반대 집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년 뒤, 4년 뒤 국가가 염려가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아이들은 죽었지만 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명확한 국가의 해명이 없다면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또 그 가족들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조국을 지키라고, 국가를 지키라고 그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종복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저 뒤쪽에 계시는 걸 압니다. 군복을 오늘 보니까 입진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국가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북한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내 조국이 자신의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마지막 해줘야 될 것이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신학생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한신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신학과, 제가 공부한 과입니다. 민중신학회, 제가 그 학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의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89학년도에 입학한 89학번입니다. 20여 년 전에나 신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4년에 제 후배들이 다시 그곳에서 머리를 깔고 어느 분들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신학생이 머리 깎았으니 절에 가라. 단 한 번도 타인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도 빼준 적이 없다면 그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 믿습니다. 분명 그 머리 깎은 세 명의 후배들은 교회의 크기, 건물이 얼마나 크기 될까, 성장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싸구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들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이 계신다면 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픈하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국립학교에서 군대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에 협조를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군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죠. 그런데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돌아섰을까요? 사실 배 침몰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고요. 배도 침몰할 수 있고 기차도 가다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가 침몰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배가 침몰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같이 사람들이 구조하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이 없는 정부,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저 대한민국에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런 제가 돌아섰습니다. 왜냐?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게 저에게 불신을 심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대통령 이하 관료들,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다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북 아닙니다. 좌빨도 아니고요. 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생운동도 해본 적 없는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다 오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해서 어느 자리 하나 가지지 못한 분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의를 원했고 정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비행기표 끊어주십시오. 저희 모두 한국 가서 집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땅에서 이러는 꼴 보기 싫으신 분들, 저희에게 비행기표 끊어주십시오. 저희가 모두 저와 이 손을 잡고 한국에 가서